조심 좀 해! 하마터면 다칠 뻔했어! 왜 그렇게 네 좋은 생각들은 하나같이 다 이상한 거야? 그래, 알겠어. 뭐 효과는 있었으니까. 회생연기가 자욱한 곳을 지나야 돼. 어? 다가펠의 붉은 괴물 말이야. 거의 다 왔어. 믿고 말고. 난 평생 그 전설을 믿어왔어. 너도 그랬잖아. 그 괴물이 시커먼 액체를 만들었을 거야. 녀석의 잉크일 수 있다고. 그렇게 말하면 뭐? 그럼 날 속인 거야? 한 번도 보지 못한 붉은 괴물 이야기나 믿는 내가 네 눈엔 한심해 보였어? 뭐? 그걸 믿으라고? 속으론 파이는 괴물을 믿으니 내가 믿는 척하면 바로 속아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. 봤냐? 봤어? 내가 말했지? 괴물은 진짜 있어! 아 그래 참 잘됐군. 엉덩이 탐정이 따로 없는데 이제 어쩔 건데? 문제를 찾아냈잖아. 검은 액체가 저기서 새어나오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떡할 건데? 모르겠다고? 내가? 아니 모든 게 완벽한걸? 뭐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친구가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이상한 방법을 떠올리겠지. 아 알리 넌 봐봐. 하루도 이상한 짓을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지? 나 좀 봐. 나 좀 봐줘.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. 모두를 구하는 것보다 너 혼자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. 남들한테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친구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? 야! 그리고 너희 이런 애를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아 그래? 내 몸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. 다들 날 그렇게 보는 거야? 무슨 아는 척만 하는 불평쟁이로? 더 있을 필요가 없겠군. 그래 잘해봐. 너희끼리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. 핑키, 나랑 같이 돌아갈래?